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 경제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사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인데요. 이곳에 새로운 수장, 제6대 박마로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5대 비전 발표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육성과 성공적인 장애인 기업가 양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첫 소식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제6대 박마루 이사장의 취임식이 센터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박마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제9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애기업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서울시의회 장애인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힘썼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보시면 제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느끼고요. 또 향후 제가 해야 될 역할도 확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박마루 신임 이사장은 30년 넘는 장애계 활동과 전문 지식,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영 경험으로 장애인 기업 육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방송도 하시고 CEO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의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오늘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장애인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취임식과 더불어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5대 비전도 발표됐습니다. 현장형 지원 시스템 구축,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소통 확대, 창업 교육 고도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의 상생,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TF 구성 등의 비전을 중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박마루 이사장은 밝혔습니다. 우리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가 장애인 기업 진흥원으로 3년 이내에 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장애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또 예산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